안녕하십니까. 뷰티렐라 TV의 은하수 아빠, 맑고 고운 나벨라 의원의 원장이기도 한 조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이 열심히 치료하고 있는 안면신경 마비 만성기 치료 이야기 중에서 제가 아주 정성껏 치료를 해오고 있고 오늘도 치료를 한 환자분의 사례를 통해서 입술 비대칭 문제를 교정하는 특별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필러를 좀 활용을 해서 비대칭을 좀 해결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결론인데 그 과정과 스토리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안면 마비로 입술 비대칭이 와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안면 마비 환자분들이 막 아주 많고 그렇지는 않지만 찾아갈 병원이 그렇게 또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적어서 그런 분들에게는 또 도움이 될 그런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면 신경 마비는 얼굴에 이제 한쪽이 마비가 돼서 잘 안 움직이니까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죠. 한번 제대로 잘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특히 입술의 비대칭이신 환자분들은 자신감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치료 방법을 시도를 해왔었는데 현재 시점에서의 결론은 가만히 있을 때 상태, 정적인 상태가 있고 활짝 웃는 동적인 상태가 있는데 정적인 상태에서의 대칭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때는 된 것 같고요. 동적인 상태, 우리가 웃을 때의 대칭을 맞추는 거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어려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료 수준으로는 정적인 상태 대칭을 맞추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 정도까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치료 사례는 항공사 승무원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안면신경 마비를 겪으셔가지고 초반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치료 시도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이 이제 전체적으로 비대칭으로도 돼가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입술의 비대칭이 이제 점점 눈에 띄게 됐죠. 저희 병원에 처음에 오셨을 때는 안면 근육 재활 도수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해서 연합운동 조절과 근육을 풀어주고 재활시키는 그런 일반적인 치료를 먼저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규칙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다가 저희 안면신경 마비 환자분들에게 하고 있는 리프팅 프로그램까지 들어오셔서 도수치료에 리프팅 레이저 시술을 받으시면서 더 많이 좋아졌는데 병이 온 다음에는 직장은 당연히 이제 휴직을 하시게 됐고 외부 활동도 잘 못하게 되고 우울한 그런 상태로 살고 계셨었는데 작년 한 말 정도쯤 되면서 치료를 점차 받으면서 자신감도 생기시고 이제 드디어 거울을 좀 보게 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치료자 입장에서 그런 변화를 갖게 됐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저도 너무나 기분이 좋고 어떻게 하면 이분을 더 잘해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입술의 비대칭이 더 잘 보였고 아 요거를 필러를 살짝 활용을 하면 대칭을 맞추기가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에 뭐 입술 필러를 정상인 분들에게 많이 시술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에게 선물로 필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필러는 입술 전용 으로 나와 있는 레스틸렌 키스라는 제품을 사용을 해서 시술을 해드렸고 비대칭이었던 입술의 균형을 완전 대칭은 아니지만 비대칭을 좀 더 완화시키는 그 정도의 결과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시술을 하고 나서 환자분이 거울을 보시면서 너무나 더 만족스러워하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오늘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시술을 하게 됐는데 더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다시 이제 복직을 계획을 하시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너무 축하를 드리고 마비가 오고 4, 5년간 외부 활동이 단절된 상태로 경력도 단절이 되고 우울하게 이렇게 갇혀있던 그런 상황에서 좋은 치료를 만나면서 점점 자신감도 찾고 다시 복직까지 생각을 하신 그런 상황까지 갔다라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치료했던 안면신경마비 환자분 중에서 손에 꼽는 그런 환자분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볼 날이 많은 분인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에게 보람을 다시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면신경마비로 인해서 입술의 비대칭이 너무 심한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특히 동적인 거 교정 어렵지만 약간의 비대칭 같은 거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여러 가지 좋은 변화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결정적인 마지막 미세한 변화를 필러를 활용을 하면 비대칭을 교정을 해드릴 수가 있고 그 조그마한 변화가 안면신경 마비로 인해서 왔던 그 입술 비대칭이었던 분들은 틀어진 게 좀 맞춰지게 되면 그 만족도는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워하는 것을 저희가 진료 현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적인 상태의 마이너한 비대칭 교정은 필러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게 됐습니다. 안면신경마비 적절한 치료 관리 잘 받으시면 완치는 안 되더라도 일정 수준까지는 다 치유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못 가신 분들이 있으면 다 거기까지는 좀 가보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고 그 길에 저희가 동반자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언제든지 저희 병원 블로그, 카카오톡, 인스타, 유튜브 다 모든 채널이 열려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서 라벨라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